오랜만에 보는 두 조합이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RTU 유지수 유수영입니다. RTU 준결승에서 좌우파스를 꺾고 또 금이 환영한 우리 RTU 유지수 선수. 예, 블랙컴뱃을 위한, 블랙컴뱃에 의한. 예, 또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량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량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경기하는 데 있어서 약간 2라운드 중반부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근데 확실히 이번에 승리에 대한 그 키포인트는 경험에서 제가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자에서 깨지고 한 달 만에 모아이 선수랑 붙고, 그 다음에 빅마우스 선수랑 경기할 때 감량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좀 뼈대가 되지 않았나.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좀 경기를 하는 도중에 있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었던 게 그 훅성 공격을 할 때 위험 노출이 심해져가지고 유저씨도 그렇고 발퍼 선수도 그렇고 그 이제 훅 공격하지 말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 끝나고 들어보니까 발퍼 선수가 지나가면서 근데 제가 형보다는 훅 더 잘하지 않아요? 이러던데요. 수영이 형이 가끔씩 기억을 잃어요. 그래서 항상 상기시켜줘야 되는데 그날 그냥 제 실수입니다. 그걸 상기시켜주지 못하는 실수. 서로 이제 보완을 많이 해주는 거죠. 성웅이가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그냥 팬분들께서는 이렇게 재밌게 보시다 보니까 아직도 성웅이를 그 교회 오디션 진짜 2년 전 그 데이터 다 잊으세요. 2년 여러분. 전 데이터 그대로 성웅이를 보고 계십니다. 아니 심지어 저보다 전적 없는 것들도 저한테 뭐라 한다니까요. 개무시하고. 전적이 어떻게 되죠? 저 지금 12전 7승 5패인데 막 3승 4승 따지더니 저한테 훈수 들고 이지살 떤다니까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김 과장님은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그 교회 오디션 때 킥으로만 써서 두드려 패던 바이퍼인데 이러고 약간 방심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남자들 특징이 또 뭔지 알아요? 뭐? 그 본인 과거의 영광이 너무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아 2년 전에 이 새끼 내가 팼는데 지금 또 패야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다. 오산 아고라에서 경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면 오산인 거예요. 그러면 오산이에요. 아, 그냥... 네, 거긴 오산이에요. 네. 방금 거 약간 좀 RT 유지수입니다. 훈련하자고요. 김현님 오랜만인데요. 아줌마 같은 느낌의 워킹이네요. 원래 그렇게 웜업을 해야 됩니다. 뛰기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 크로스핏장 아닌가요? 이제 1대1로 PT 해주면서 기능성 트레이닝이나 제가 제일 부족한 파워 이런 거 기르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관장님의 웨이트 트레이닝 이거 진짜 그간 넘버링 동안 처음 보는 일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살면서 지금 딱 후회하고 있는 게 왜 어릴 때부터 이 근력 운동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장님이 이런 장비를 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평소에 어떤 거 끼길래? 평소에 정장패드. 웨이트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30년 동안 웨이트를 안 했어요. 선수생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짬으로 기술과 지금 더 세지고 있습니다. 오 지금 좀 상당히 무게가 나가 보여요. 이게 지금 몇 킬로인가요? 지금 한 200파운드 거의 한 90킬로 정도 될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 50킬로에 깔리고 긴바에도 깔리고 그랬는데 요거에 깔렸던데 도대체 어떤 격투 인생을 살아오신 거죠? 그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웨이트랑 기술과 테크닉 스피드로만 지금까지 경기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근지구력이나 내구력 없이도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저도 신기하네요. 저도 신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루하루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유산소 체력이랑 무산소 체력이 이제 상호 보완하면서 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죽었어. 유럽! 나이스. 잘했다. 야 오늘 그래서 중간에 포기 안 했다. 지금 살짝 위험했어요. 야 그라인드 깔릴 뻔했어. 나도 나도. 잽 투. 약간 그 김 관장님이 보면은
위빙성 좀 그런 걸 많이 휘둘렀던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제 경험상. 그때 보면 좀 그런 거 의식하고. 아, 그때 너 품위 때 같이 했을 때. 그때 네가 이겼었잖아. 제가 이겼다. 네가 이겼는데 또 우성이 형이 이상하게 평판한 거 아니었어? 그건 나였어. 아, 그래요? 그 아. 내가 이긴 건데. 예. 네. 그 판정이 이상한테 맞지. 아, 그때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막 맞아도 맞을 만해요. 막 다운 당할 만한 막 그런 주먹은 아니라서. 무슨 주먹이야?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네. 자, 원투 했지? 네. 빵, 빵. 그 다음에 이거 날라오잖아. 네. 그럼 이거 가드로 그냥 막고 여기서 엎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이 그때 그걸로 다운시켰었나요? 그치. 딱 아.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잽 칠 때 싹 네.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서 내가 어퍼로 이렇게 아. 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고 요거까지 후까지 빵 아. 들어가니까 어. 이제 그치 그때 그 뭐라 그랬더라? 번쩍번쩍 거린다 그게 아. 거기서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번쩍거린다. 거기서 번쩍거린다. 이번에 또 번쩍번쩍하게 해줘야죠. 오케이. 아. 그러면 원투하고 빰빰 슬립하고 엉퍼후까지. 그렇지. 엉퍼후까지. 오케이. 다시 빰빰 빰빰. 그렇지. 와, 아, 여기 괜찮은데? 이거 써도 되겠네. 다시 줘. 알고 뿡뿡. 나이스. 여기 나오겠는데? 뿡뿡. 오. 오, 괜찮은데? 이거 투견 선수 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때는 이제 이거보다는 살짝 요거. 요거로 이제 한번 번쩍 걸렸었는데, 그거 맞아서 이번에 매드독한테 다운 당한 거예요. 그거 안 맞았으면은 매드독한테 다운 당할 일이 없었는데, 제가 이때 그때 조져놓은 엘보 때문에 그래도 매드독 선수 제가 체면 좀 살려줬죠. 또 공교롭게도 이게 다 네. 프로에셔 1 출신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네요. 네, 그러게요. 아수라 선수 하면 또 김관장님이죠. 아, 고마운 분이지만서도 또 상대 팀으로 만나버렸네요 또. 근데 김... 뭐가 고마운데? 고마운 게 있나? 고마울 게 있어? 그... 없잖아. 그런가요? 어, 없는 거 같은데? 고마울 게 뭐가 있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김관장님이 이제 엄청난 타격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극강의 그 이미지는 프로 오디션 좀 초창기? 뭐 블랙컴백 초창기 때 그때의 이미지였던 것 같고 뭐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빈집 터디였다. 아. 그런 거잖아. 지금 치고 올라오는 신예들이랑 붙어도 장담 못하잖아. 그쵸. 좀 그게 좀 뭔가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것 같다. 좀 예전에는 극강이 맞지만 뭔가 추가되는 그런 옵션들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좀 많이 치시긴 하는데 다운 당한 선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숟가락 살인마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맞더라도 뭐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웅이 형이 또 턱이 단단하기 때문에. 나 한 번 뒤졌었는데? 그거는 좀 사탄 들린 날이라서. 그거는 오산이었다? 오산이었습니다. 아,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예. 이 그래도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좀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저번에 발보다도 80 이겼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팔 힘이 약하던데요? 멋있게 뭐.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요? 태닝도 하고 있습니다. 박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많이 단단해지셨는데요? 맨날 근육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바이퍼 선수의 경기가 저는 지금 너무 재밌고 신기하거든요. 프로 오디션 1 같은 동기로서. 그렇죠. 그때 스파링하던 바이퍼를 경기 때 만나게 됐어요. 조금 이게 준비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엄청 세지도 않고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계속 이겨나가. 좀 신기한 아이입니다 바이퍼. 프로 오디션 1 때는 킥만 쓰고 참교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한 손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 또 경험도 많이 쌓였고 지금 13전인가 그렇던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하지만 아직 더 해야 된다. 자세는 왜 안 고쳐질까요? 제가 이기고 미트 몇 번 잡아주겠습니다. 나이스. 오늘은 유저씨가 없는데도 바로 훈련하시나요? 지금 귀국한 지 얼마 되셨죠?
어제 새벽에 귀국해서 귀국하자마자 지금 바로 나와서 훈련 중입니다. 와, 쉬지 않고 바로 훈련하시네요. 아, 그래도 열심히 훈련해야 상대방에 대한 애티튜드 아니겠습니까? 예의 갖춰야죠. 네. 김 회장님이 이제 체력도 좋고, 네. 이제 타격가 중에서도 타격가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래플링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연습해야 한다는 점, 그게 좀 짜증나네요. 네. 오케이, 다음. 방금 유지수가 RPU에서 썼던 그 허리 후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기술 다른 느낌인데요? 사람의 개성이란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술 써도 달라 보인다 이런 거죠. 네, 저 방금 비슷한 거 맞나요? 예? 어떤 거요? 네, 유지수 끝까지 가보죠. 170, 150 왔다 갔다 해. 엄마 끝! 아, 지금 진짜 살이 많이 빠졌네요. 오, 김 과장님 처음 보는 복근 아닌가요? 아, 배 넘어. 제가 지금 훈련을 보니까 이번 경기 좀 더 진심이신 것 같은데요. 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진짜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아픈다 맨날. 체력도 너무 많이 늘었고 힘도 많이 세진 것 같고 자신 있습니다. 100% 죽었어! 바이바! 안녕하세요. 야, 이게 또 얼핏 보면 커플 같네요. 우리 몇 살 됐죠 지금?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 김관장님이랑 갑자기 어떻게 성사된 거 같으세요? 그게 투기현 선수 2차전 경기 끝나고 그냥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기현 선수랑 제 경기 판정이 뭐 잘못됐다는 식으로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투기현 선수랑 김관장 선수랑 했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투기현 선수가 김관장을 개패했었는데 김관장은 얼굴로 가드라고 경기를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경기 판정이 잘못된 거면은 그때 있었던 경기는 더더욱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경기 판정이 잘못됐다는 거 마냥 물음표를 써가지고 스토리에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2년 전에 저 아마추어 시절 때 저랑 김관장이 스파링 했었잖아요, 교회에서.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그거 영상 일일이 캡처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리더라고요. 걔 푸시 마냥. 그렇게 하네. 그니까 그거 긁힌 거잖아요. 긁힌. 예, 그러면서 갑자기 저랑 경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받아줄 이유가 없는데 한번 도계좌 박으면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 올렸었죠. 그랬더니 또 끄지라 막 이지라면서 또 선수 편집 하나 정성정성 해가지고 이상한 영상을 또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지금 안 되겠다. 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행동으로 응징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불컴에다가 경기 잡아달라고 했죠 제가. 네. 야, 김관장님 내가 봤을 땐 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엄청 큰 실수를 했고 지금 언더독한테 하이킥 맞고 머리 한번 1차 손상 왔는데 불도저한테 백초크 당하고 2차 손상까지 왔어요. 만약에 바이퍼한테 니킥 맞고 3차 손상까지 오면은 인생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고 마음 바뀌면은 빨리 계약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김관장님이 인생 최대의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제 생각에 저번 경기 벤텀에서 지고 플라이 내려갔잖아요. 저한테 지고 아톰급 가가지고 고스트랑 붙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톰급에서 종도환 관장님이랑 같이? 관장 대 관장 대치. 이거 PPV 잘 팔린다. 그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블랙 컴백 위해서 아톰급에서 김 관장님 대 종도환 관장님 성사시켜보겠습니다. 또 블랙 컴백
매치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서원이가 많이 컸네요. 네, 엄청 많이 컸습니다. 지금 25개월입니다. 많이 컸어요. 김 과장님 카운트다운이 네. 거의 서원이 육아일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신생할 때부터 계속 쭉 커가는 이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팬들도 같이 서원이의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말도 하나요? 요즘 말 잘합니다. 이거 뭐야? 봉차. 접시. 물. 냄비. 이거 뭔데? 숟가락. 이거 뭐야? 포크. 아빠랑. 아빠랑 엄마랑 짠해? 짠. 짠. 먹어야지, 서원이. 응? 짠해서 먹어야지. 마셔야지. 안 마셔? 마신 척을 하네요. 와이프분은 지난 언더독 경기 때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그때는 좀 많이 놀래서 그 한 후유증이 한 몇 달 간 것 같아요. 가족으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좀 확인해보니까 네. 엄청 응원을 열심히 하시고 네, 아, 근데 응원할 시간도 없었어요. 네, 잠들어 버렸네요. 씁쓸합니다. 사실 그때 언더독 경기 때 굉장히 잘 풀어가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팔꿈치 한 대 빼고는 맞은 게 아예 없었습니다. 거리도 완전 잘 잡았고 때린 족족 맞길래 이거는 이겼구나 생각하는데 그 순간 맞은 것 같아요.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상대는 우리 교회 폐교회 출신 발포 선수잖아요. 와이프분은 너무나 이게 신기할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폐교회 동기랑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되게 성장을 많이 해서 바이퍼 선수가 그래서 좀 걱정도 됩니다. 저번 언더독 때는 걱정 하나도 안 하시고 네 그래서 아 그때 디스 약간 후회하시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세로 그냥 시합 때 그냥 내 할 것만 딱 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원이 여전히 돈 많이 버는 아빠를 반대하고 있나요? 같이 놀아주는 아버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제 시합 준비하면 좀 바빠서 집에 잘 없으니까 아빠를 좀 찾아요. 마마 마마 주세요. 마마 주세요. 마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마마 주세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엄마가 좋아. 지금 저때 빅마우스 대 김관장 경기할 때만 해도 제가 애송이였어가지고 저 경기 보면서 와 나는 저 두 사람이랑 싸우면 절대 못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내가 보는 눈이 많이 낮았었구나, 내가 진짜 족밥이었구나 이 생각을 좀 더 다시 하게 되는 거. 이제 팬들이 봤을 때는 명경기가 맞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투견 선수, 매드독 선수 붙은 것도 그렇고 팬들이 봤을 때는 명경기가 맞아요.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지나 열정은 좋은데 어떤 이제 스킬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게 많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식하게 싸워요. 이번에 투견 선수 대 매드독 선수 경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투견 선수 바이퍼랑 싸울 때나 좀 그렇게 하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저랑 싸우니까 그렇게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김관장 선수도 다른 경기 보면 뭐 펀치 많이 때리고 킥 많이 때리고 그러는데 또 똑같아요. 저랑 싸우면 그렇게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랑 싸우면은 그동안 했던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왜냐? 제가 그걸 억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본인 경기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오랜만에 플라이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몇 년 만이죠? 아, 5년 된 것 같은데요. 근데 플라이 때 김관장님이 진짜 세지 않으신가요? 진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플라이. 와, 실제 그리고 본체 급이 플라이 급이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원래 몸무게가 평소 체중이 63kg 이렇게 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때 웨이트 냈었어. 만능 웨이트선. 김관장님의 도전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뭐 그만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더 크긴 한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어차피 말해봤자 말을 안 들어서 이왕 하는 거 응원해주고 있어요. 내가 오빠 말하고 있잖아. 치우자. 알았어, 치울게. 김관장님, 네.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죠. 김관장님이 도전하는 이 텀을 보면은 네. 악에 받친 느낌이 강해요. 패배의 아픔 아닌가요? 이대로 이렇게 족밥으로 나올 수 없다 이런 느낌. 그것 때문에 더 악에 받쳐서 더 악을 봤어. 그러면 잠깐만 아빠 말하고 이겨내야겠다. 보러 가자. 잘 먹었습니다. 형 인사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 삼촌한테도 인사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한 척 땅바닥이야? 자, 혼자 가자. 서원아, 아빠 이기세요. 이기세요.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힘내세요. 서원이 육아기가 계속되려면 네. 저희가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버링을 계속 뛰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요번에 지면 이제 그 라이즈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씁쓸하네요. 그런 생각하니까. 아빠 무조건 이길까 해. 아빠 이기세요 해. 안 이기세요. 안 이기세요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사춘기라서 그렇습니다. 아빠 이기세요 해줘. 안 이기세요. 그럼 바이퍼 이기세요 해봐. 안 해. 그럼 삼촌도 인사해. 오, 테이크다운 당했네. 삼촌도 인사해. 에이. 빠빠이. 서로 빠빠이 돼. 내적 친밀감이 좀 많이 강해졌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 바이퍼 교수의 컨디셔닝 교실 김관장님 편을 한번 계획해봤습니다. 김관장님이 다 좋아요. 다 좋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피지컬.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 후달리다 보니까 기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한번 찝어주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또 발포 선수가 플라이급에서도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체 조건뿐만이 아니라 피지컬 자체가 이제 좋은 편이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동안 선수들이랑 대결했을 때 기술이 많이 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벼졌던 게 피지컬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 비법을 한번 전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 자, 이 벤치프레스 이게 뭐냐, 이번에 불도저 선수랑 대결했을 때 그래플링에서 이 밀어서 공간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따잇을 당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식의 벤치프레스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이건 시합에 불러옵니다. 아, 그래플링 할 거라서 끼고 왔네. 바이퍼 선수가 또 그래플링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서미션 같은 거는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로틴. 길로틴 형님 까다롭네요. 말 까다롭지. 아, 목도 아프네 이거. 마, 내 차를 마, 살짝 오래갔다. 바이퍼한테 쉬고 두 달 내내 울어가지고. 형님이 술값을 많이 쓰셨습니다. 예. 두 달이면 돈 많이 나가셨겠는데요. 아주 많이 썼습니다. 두현 선수 어떻게 이런 캐릭터가 됐죠?
항상 이렇게 항상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용방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재 꼭 이깁니다. 네, 저는 뚫렸지만 나머지는 안 뚫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 자, 일단은 워밍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빡세게 무게 많이 치면은 부상 위험도가 있거든요. 블랙컴뱃 선수들 솔직히 부상 너무 많이 당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워밍업을 충분히 해주고 운동을 하셔야 부상 안 당해요. 다들 선수분들 참고하세요. 자, 보셨죠? 이건 운동 끝. 아, 끝난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빈봉 아닌가요? 사실 저도 펀치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KO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펀치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맨날 블랙컴뱃 선수들 이 뭐 손목이 어쩌고저쩌고, 어깨가 어쩌고저쩌고, 목 디스크가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급하게 하면은 부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해야 부상 없이 1년에 막 5, 6경기 뛰면서 그렇게 이제 선수 생활 이어갈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 번씩 빠르게 한 번씩. 이거 한 손으로 하는 운동 아닌가요? 이렇게 양손 번갈아가면서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부를 단련시켜야 바디를 맞고도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디샷을 많이 맞거든요, 경기 때. 하지만 단 한 번도 간에 데미지가 온 적이 없습니다. 아, 충분하네요. 아, 또 금방 끝났네요. 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복근 상태를 볼까요? 벌써 이렇게 식스팩이 나왔어요. 지 대구 팬 세 명이 바이퍼 아주 악연히 즐겨요. 전 없습니다, 악연. 아, 그런가요? 저는 깔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 바이퍼가 좀 되게 착각하던데 자기만 실력 누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한 두 단계 성장한 것 같거든요. 그때 했을 때보다 아마 저랑 절대 거리를 못 좁힐 것 같습니다. 김관장님이 만약에 이번에 지게 되면은 바이퍼가 2차전에 요구하지 않을까요? 돌아오면은 뭐 거절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상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때 뭐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어요. 자기는 뭐 지금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 제가 더 수월하게 이기지 않을까 피니쉬.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재도 제가 생각했을 때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까지 못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이퍼 선수는 지금 투견 선수를 언급하면서 네. 자기가 투견이랑 할 때도 다 그 말 했는데 결국 자기 이기지 않았냐. 그건 원이라서. 성재는 네, 다릅니다. 성재는 제가 확실히 상성상 좋다고 생각하고 네, 성재가 이길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말만 들어도 뒤졌어. 불콤 외모 1위. 네? 불콘 외부 1위 윤만간이었어요. 와, 교수님 훈련 빡센데요. 최근에 언더독 선수한테 지고 또 정식 시합은 아니지만 불도저 형님한테도 또 목 따이고 이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너무 운동하는 걸 이렇게 또 시합하는 거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고 그 이겨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또 간절하게 운동하고 있고 또 계속 연패라서 사람들이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깨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거운 또 짐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지 또 체육관이 잘 되고 체육관이 잘 돼야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체육관에는 참 가장들이 많네요. 파이팅! 대한민국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바이퍼가 얼마나 성장했냐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해요. 프로 오디션 시즌 1때 교회에서 어쩌다 보니 김관장님과 함께 스파링을 했었고 그때 킥으로 많이 두들겨 맞았었는데 그때 바이퍼가 더 이상 아니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매치업이라 생각하고 김관장님 따이탄 다음에 윤만관한테까지 쭉쭉 달려가서 타이틀 되찾을 예정입니다. 김관장님까지 이기게 된다면 더 이상 제 위에 있는 사람이 윤만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2차전에 바이퍼 추격해가지고 리벤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관장님이 최근에 기세가 많이 꺾였어요. 물론 저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꺾일 건데 이 경기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김관장님이 퇴물됐네 이런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장님 충분히 아직 경쟁력 있는 선수지만 그저 제가 더 잘해진 거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해가지고 경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좋네요. 날씨 별로 안 좋은데요? 싸우기 좋은 날씨입니다. 오. 아이패를 패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저희 공공에 지금 이렇게 훈련까지 마치셨잖아요. 네. 우리의 대구 못 쓰지면 어떻게 된 건가요? 사랑하는 코치한테 오늘 맡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원분들. 원래 제가 수업을 두 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치한테. 이제 체육관을 맡기고 경기에 집중할 만큼 이 경기가 많이 중요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이 경기에 임하는 각오가 좀 어떠신가요? 지금 임하는 각오는 진짜 이번에 지면 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쏟아내겠습니다. 지렁이 밟아버린다. 아니 김관장님 하이킹 맞고 벌써 내가 어떻게 됐나 인스타로 무슨 물음표를 계속 보내요. 지금 김관장님 자체가 물음표예요. 김관장님 불금 와서 1승 1패밖에 안 했는데 센 척 하는 거 못 봐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패드릴게요. 이퍼야 경기를 많이 뛰더니 패골 때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그때 한 손으로 참교육 해준 것 같은데 똑같이 얼굴 찜질 다리 잘라줄게. 프로 오디션 1 때 킥으로 맞던 아마추어 바이퍼 아닙니다. 김관장님 경기 두 번 할 때 저 12번 뛰었고 김관장님 하이킥 맞고 실신할 때 챔피언 벨트까지 내봤습니다. 이번에 김관장님 확실하게 이기고 윤만관한테 복수하러 가겠습니다. 난 지금 너랑 그때 서 있다고 생각하고 죽을 힘은 다해 싸울 거고 그래서 너는 멀쩡히 케이지 밖으로 못 나갈 거야. 네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이 맞는 경기가 될 것 같다. 서울에서 보자. 블랙 컴뱃 12 The Return of the Kings.